2004년 5월, 니홍은 지인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니홍이 결혼의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남편 장 씨의 부모가 재산이 그럭저럭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장 씨 집안의 아들이라고는 해봐야 남편 하나였기 때문에 재산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들 손주 하나만 낳아주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니홍은 남들 다 아는 거 본인이라고 못할 것 있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 장치집 재산을 물려받아 매일같이 돈 부족하다고 하는 남동생이며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니홍은 결혼 6년이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아 초조했습니다. 이제 남편 재산은 고사하고 전혀 임신 기미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혹시나 젊어서 막 놀았던 것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6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불임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며 며느리 니홍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산부인과 이곳 저곳 서너 곳을 다니며 검사해봤지만 니홍의 몸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를 잘못 얻어 집안이 이꼴이 났다며 며느리에게 온갖 서운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본인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보고자 산부인과 이곳저곳을 다니며 며느리 임신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임신은 불가능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니홍과 남편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고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홍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니홍의 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전화기에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살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을 놓치게 된다면 지금 결혼하기로 한 예비 신부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자 행여나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할까 걱정이 땅이 꺼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니홍은 예비 올케가 너무 미웠습니다. 니홍은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올케가 이거 완전 돈만 보고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 것이 맞냐는 성질 섞인 말투로 어머니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니홍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럼 너 시집 갈 때는 그러지 않았냐며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니홍은 그 소리를 듣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장서방에게 부탁해서 돈을 좀 빌려주는 것은 어떠냐며 사정했습니다. 니홍은 알았다며 며칠만 기다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인이 무슨 돈이 남아있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느라 총각 때 벌어둔 돈이란 돈은 그때 다 써버리고 없다고 했습니다. 니홍은 시어머니에게도 부탁해봤으나 시어머니는 못 들은 것으로 하자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니홍이 시집 올 때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장가를 가야겠다고 전할리고 돈 나올 곳은 어느 곳에도 없고 니홍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복잡한 머릿속에 엉켜있는 사건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니홍은 무릎을 치며 절친 야호수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전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라서 그동안 벌어둔 돈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수전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전은 다음날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며 니홍을 달랬습니다. 다음날 저녁 수전을 만난 니홍은 수전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고 이자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있던 수저는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이자도 필요 없고 빨리 갚지 않아도 돼.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돼. 리홍은 절친 수전이 이렇게 깊은 뜻으로 말을 해주자 너무 고마웠습니다. 리홍은 수전에게 그 조건이 무엇이냐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그 조건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전은 기다렸다는 듯. 내 남편 장님과 하룻밤 자고 싶어. 리홍은 혹시나 본인이 잘못 듣지는 않았는지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물었다가 없는 곳으로 하자며 물르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 많은 돈을 어느 곳에서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리홍이 망설이고 있던 그때 수저는 핸드폰으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리홍은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3일 뒤 너희 집으로 갈게. 수저는 3일 뒤 리홍이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리홍은 남편이 퇴근하기 전 잘 마시지도 않는 비싼 양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참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 집안을 꾸며두고 남편이, 아니 차용증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배가 고프다며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고 안방에 술상을 준비해 두었으니 술 한잔 하자며 오늘 뜨거운 밤을 불태우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양주 반 병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리홍은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전에게 들어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두었으니 나머지 일은 알아서 하라며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는 술에 취한 남편이 부인인지 다른 여인인지도 모를 여인을 부둥켜 안고 날이 셀 때까지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온 리홍은 집을 나서려는 절친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자도 싫다. 돈 빨리 받는 것도 싫다. 도대체 왜 우리 남편하고 하룻밤을 자고 싶었던 것이 소원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전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혼 시절 리홍과 수전이 절친으로 지내고 있었을 때 우리 세 사람이 데이트할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 나도 저런 남자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전은 리홍이 보는 앞에서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홍이 집을 나섰습니다. 리홍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수전이었습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리홍은 설마 빌려간 돈을 벌써 갚으라는 것은 아니냐고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수전과 만난 리홍은 그녀가 내민 사진 한 장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초음파 사진은 이제 곧 출산할 리홍의 남편 장링의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초 장링은 리홍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을 알고 부인 리홍과 이혼했습니다. 수전은 장링에게 친자를 낳게 되었으니 결혼해달라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리홍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너무 억울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을 초대해 설득한 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2010년 6월 13일 니홍과 남편 그리고 수전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니홍은 조촐했지만 일을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음료수며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니홍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눠줄 과일을 보기 좋게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전이 최근 장리잉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자식만 낳아준다면 본인은 수전을 며느리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니홍 앞에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니홍은 수전이 이야기를 마치자 과일을 깎던 과도칼로 수전을 살해했습니다. 남편 장링은 니홍이 수전을 향해 달려들자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니홍은 남편이 본인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수전을 보호하려고 하자 너무 괘씸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니홍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을 막으려 했던 전 남편 장링도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니홍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갔습니다. 2013년 4월, 3년 후 외진 여관방에 숨어 지내던 니홍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니홍은 도망치다 지친 표정이 가득했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니홍은 2013년 10월 28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